김덕호 대표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에 주목해야 할 이슈, 키워드는 어떤 내용을 주셨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은 오늘 봄바람 휘날리며라는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노래가 떠오르죠. 이제 날씨도 좋아졌고 길거리에 꽃 피어있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이제 봄이 오고 있는데 이럴 때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투자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까요, 김덕호 대표님? 오늘 이제 바깥에 갔는데 날씨가 참 좋습니다. 날씨도 네. 맑고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참 놀러 가기 좋은 시점이죠. 뭐 이미 이제 서울도 슬슬 이제 벚꽃 개화가 지금 시작이 그쵸? 되는 상황이고요. 자, 그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집 밖으로 나가기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점. 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동참하게 된다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죠. 2월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방한객, 그러니까 외국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을 했을 때 얼마나 늘었느냐? 113%가 늘었습니다. 이 원인도 사실은 우리가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 게 작년 1월부터 해서 비로소 벗기 시작했지만 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해외들도 마찬가지로 아직 공식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조금 좀 꺼림칙하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8월이 되면서 중국에서는 단체 관광을 허용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 이후부터 관광주들의 수혜가 기대된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관광시장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여졌었지만은 오히려 이번에 관광객들의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점은 좀 다행이다라고 좀 얘기도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지난 4일 전인가요? 네, 중국의 칭다오 그리고 광저우에서도 K관광 로드쇼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서 지금 우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중국 관광객, 우리가 말하는 유커들의 눈목을 좀 굉장히 많이 사로잡고 있다는 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엔터주디 오른 영향들도 결국 이런 관광 수요와 전개가 되다 보니까 조금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일본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9만 명이었던 일본 관광객이 지금 무려 18만 명까지 늘어났다는 점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다음에서 또 잡을 수 있는 VIP 고객이라면 또 이런 일본 관광객들을 놓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일본이 지금 34만 명으로 이제 작년에는 대만이 1위였는데 네. 올해 이제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일본이 또 1위를 또 탈환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 관광객들의 트렌드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과거에는 면세점, 호텔과 같은 곳에서 비싼 제품을 사는, 비싼 한국 제품을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꼈던 관광객이 많았다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올리브영이라든가 혹은 시장 골목골목에 있는 맛집을 찾아가려는 트렌드로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즉, 우리가 젊어진 세대들이 찾는 곳으로 가는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이제 앞으로 관광시장은 조금 더 폭넓게 보셨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네. 다만 조심하실 거, 관광이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사드 논란 터지면 또 중국 관광객 줄어듭니다. 이것처럼 경제 안보 협력에 대한 변동성은 항상 대비를 하시는 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광과 관련된 여행 관련된 종목들 이번 주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봄 날씨에 때맞춰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종목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김덕호 대표님 첫 번째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아난티입니다. 부산에 있는 가장 또 눈에 띄는 기업 중 하나가 또 아난티인데 작년에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었죠. 네. 바로 부산 기장에서 오픈을 했던 빌라주드 아난티 덕분이었는데요. 이 아난티 덕분에 사실상 작년 매출 부분의 상당 부분을 이끌어왔다는 점을 좀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연결 매출은 8,973억 원인데 이 중에 이제 운영 플랫폼과 분양 부분을 매출이 나뉩니다. 분양 부분은 아시다시피 회원권 판매죠. 근데 이 회원권 판매 부분이 약 7,131억 정도를 했는데 이 중에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을 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신다면은 이 중에서 또 빌라주 아란티가 개소를 하게 되면서 나왔던 효과는 굉장히 탄탄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만 아란티를 투자했던 분들 중에서 좀 마음 아프셨던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 워낙 배당을 안 하다 보니까 20년 넘게 배당 안 하는 기업은 너무 답답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이번에 그래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죠. 소액주주들이 단체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자사주 200만 주를 취득해서 소각할 예정이다라는 게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자사주 취득은 이제 올해 6월 28일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전략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목표가는 이제 기술적 지표로만 좀 설명드리면은 8,000원 선까지는 한번 올해 여름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5,5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사실상 투자 위축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시장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8,000원 그리고 손절가 5,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여행주로 아난티 오랜만에 저희 종목 한번 들어보네요. 좋은 공략법 알려주셨고,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롯데칠성을 주셨어요. 롯데칠성은 이걸 여행주로 봐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실제 맛집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네네. 오히려 한국식 포차가 일본에 생기고 해외에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소주가 해외로도 팔리겠죠. 자, 간접 체험이 그런 한국식 포차를 찾아가는 개념이라면은 해외 관광객이 직접 오는 뭐 성수동이라든가 가로수길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온다라는 거는 이제는 이런 우리나라의 주류 업품, 주류나 혹은 음료 업종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롯데칠성은 아시다시피 펩시를 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네네.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수많은 프랜차이즈 기업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수 활성화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 국내 관광객이나 여행 부분들도 한번 더 참고하시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로 슈거 공약을 하게 되면서 이번에 이제 그동안 좀 많이 논란이 있어서 충주 2공장을 해외 수출용 소주 수출 기지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실적 부분을 좀 걱정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제 필리핀 펩시 인수하면서 너무 비용 부담이 컸다. 이거 어떡하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당시 이제 원재료 부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충당금이 조금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사실 매출 부분들이 오히려 외연 성장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15만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선절가는 12만 5천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롯데칠성 하면은 우리가 흔히 뭐 내수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덕호 대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마실 것들을 즐기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다. 또 해외로 수출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분명히 또 리오프닝 되는 이런 분위기가 한번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키워드 봄바람 휘날리며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손윤호 팀장님께도 알려드렸어요. 손 팀장님은 이 봄이 오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종목을 고르셨습니까? 네, 저는 롯데 관광개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관광개발이요? 하겠습니다. 어떤 여행 관광 카지노에서는 가장 대장급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올해 롯데 관광개발은 작년과 좀 다른 모습 보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국내외 여행 알선업, 항공권 판매 대행업, 전세 운수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제주 롯데호텔, 그다음에 제주 드림타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 롯데호텔은 숙박 위주고요. 그다음에 제주 드림타워는 쇼핑이랑 카지노입니다. 근데 이제 덕호 대표가 이야기를 해주 것처럼 작년 중반부에 중국에서 단체 관광객을 허용을 해주면서 관광객 수는 꾸준하게 늘었습니다. 근데 그 관광객들의 플레이 패턴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일단 숙박은 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주 롯데 호텔이 숙박이 계속 만석이 됐었습니다. 근데 실적은 사실 카지노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 숙박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거기서 이제 드롭되면은 이제 잃는 걸 드롭이라고 하죠. 드롭액이 늘면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건데 작년 당시에는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숙박은 하는데 카지노는 안 가고 어떤 뭐 경험을 하러 간다든가 먹으러 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이 경기 회복이라는 게 저는 뭐 3개월, 6개월 만에 됐다라고 판단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경기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뭐 제조업체나 뭐 경기 지표 잘 나오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덕분에 카지노 매출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증권사 네. 리포트 상으로는 이 관광객들이 숙박을 한 다음에 카지노로 슬슬 가고 있다. 그렇게 리포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돌파를 할 건데 그 1,000억 원 매출이 제주 드림타워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이런 증권사 리포트가 긍정적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리포트를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 위치 괜찮고 거래대금 실리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하되 드라이빙은 확실하게 이 증권사 리포트대로 실적이 1분기 개선되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드라이빙을 걸고 그 이전까지는 조금 매매 관점으로 한 수익 관점을 1주에서 2주 정도 지켜보시기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지금 오늘 뭐 별다른 일별 거래량 안 나왔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 순매수 들어오면서 플러스 3%고 기술적 위치에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현 위치부터 약 마이너스 3%까지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 관광개발까지 함께 이 여행과 관련된 봄에 많은 분들이 여행 가고 나들이 가실 때 우리가 또 함께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투자 관점에서 볼 수 있을 종목들을 골라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봄에 좋은 기운 얻으시고 수익도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키워드로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